안녕하세요, 키크디입니다. 개발 선인장을 좀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 거의 방치 수준으로 키웠던 개발 선인장을 관리해 주려고 하는가 하면, 개발 선인장은 11월 달부터 요 이끝에서 꽃마구리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난 잎과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이 끝에서 허약한 잎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잎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1차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잎은 없고, 저는 원래 이렇게 한 포기만 키우려고 했습니다. 작은데, 뭐, 지금 실내 공간이 작고,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다 보니, 겨울 월동 때는 좀 실내가 비좁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키울랬는데, 지금 개발 선인장을 좀 너무 삽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써가지고 그걸 다 버릴 수 없어가지고 화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삽목한 것이라 아직 이제 온 때가 작기 때문에 작년에 꽃을 보고 올 봄에 굵은 가지만 나가놓고 다 잘라줘가지고 가지가 이제 별로 자라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 세방향으로 키우기 때문에 키울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간 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더 자라면 이쪽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 놔둬놓고 이건 잘라주고 그리고 잎도 안쪽으로 놓기 때문에 제거해 주겠습니다. 안에 있는 잎도 제거해 주고. 잎은 지금은 그냥 이쪽 방향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앙상해졌네요. 요 밑에 있는 잎도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래가 올해 꽃을 볼란지 모르겠네. 자, 잘라줬고, 그리고 잎도 이래 잘라줬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작업은 안 해줘도 꽃은 핍니다. 좀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수영을 잡아주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감하게 하는 거는 좀 이것보다 좀더 일찍 해도 되고 늦어도 한 15초까지는 해주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잎이 좀 풍성하게 나오게 딴 데서 자라가지고 좀 풍성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잎도 꽃마금이 맺히긴 작지만 아직 두달 중,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한달 넘게. 그 기간 동안 이제 자랄 거기 때문에 그 자라는 상태를 보고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둔 건지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잎이 한 10월 말에 있다면 이제 좀 제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식물 영양제도 한 번씩 주고, 그리고 식물은 햇빛을 잘 봐야지 건강하게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받는 자리에 놔두고 관리할 생각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다른 식물들과 같이 놔두고 장맛비도 맞추고 키웠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가습으로 외쳐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주는 걸 자연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물 주는 것도 관리하면서 뿌리도 좀 키우고 이제 잎도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 작업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수형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놓은 잎, 이제 자른 잎은 버리지 않고 그냥 화분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어주나 하면 삽목이 됩니다. 자연 개발선인장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내가 물을 잘 주가 너무 잘 줘가지고 이 가습으로 짓무르지 않고 짓무르지만 않는다면 잎이 완전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습자지처럼 돼도 뿌리는 놉니다. 말라 완전히 말라가지고 말라 죽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래 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면 지금 그렇고 한 내년 봄쯤에는 한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